안녕하십니까.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. 오늘은 제 블로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 제 홈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면 위에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첫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전체 글 보기를 누르시면 제가 올려놓은 이 글을 다 보실 수가 있죠. 네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좋은 영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영어 강의를 올려놓습니다. 그 다음에 좋은 취미에는 현이 좋다. 제가 기타 강의하는 거 아시죠? 네, 모르셨어도 됩니다.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생각에는 제가 올려놓은 여기 바른 생각, 영어에 대한 생각과요. 교육 생각, 교육에 관한 생각과 그 다음에 밑에 화면이 잘려서 보이진 않지만 제가 사회적으로도 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놓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블로그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또 제게 고마운 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추가해 나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아시는 대로 방명록 그리고 요거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죠. 이건 저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. 네, 그 다음에는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좋은 영어 밑에는 바른 생각, 바른 듣기, 바른 읽기, 바른 문법, 자습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왕좌의 게임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 왕좌의 게임은 아시는 대로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예, 왕좌의 게임은 밑에서 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생각, 하리슈, 사회문화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홈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킨은 마커리 4고요. 좋습니다. 네, 깔끔하고.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, 이 부분쯤에 이제 이 사용 설명서가 올라갈 거예요. 그 다음에 보시다가 이제 괜찮은 게시물이 있으시면 이렇게 게시물로 들어오잖아요. 그렇게 되면 여기서 페이스북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고 트위터로 보내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 프린트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. 뭐 카카오 스토리에는 제가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. 그 다음에요. 제 블로그는 제일 밑으로 내려보시면 네, 이렇게 추천 게시물이 있습니다. 또 추천 게시물도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누르시면 맨 위로 가는 버튼입니다. 뭐 안 생기다가요.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이게 생겨요. 아, 제가 직접 코드를 넣었는데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. 있는 거 제가 넣은 건데 재밌더라고요. 예, 여러분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 자, 이 메뉴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 카테고리도 같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간과 댓글 있죠? 이거 꼭 여러분들 해주세요. 아유, 제가 눌러버렸네요. 네.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댓글 바로바로 남겨드립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제 블로그 소개 여기까지였고요. 사용 설명서 이만 마치도록 할 텐데 와서 아무쪼록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한번 오셔서 눈으로만 이렇게 슬쩍 보고 아 쓸데없는 블로그다, 쓸모없는 블로그다가 아니라 정말로 볼거리 많습니다. 장담합니다. 오셨다가는 전부를 다 보고 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